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체육관입니다.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서울 삼성대 서울 SK의 양팀 간의 4차전 맞대결입니다. 먼저 서울 삼성입니다. 천기범, 차민석, 이관희, 문태영, 펠프스입니다. 서울 SK의 베스트5 김선영, 안영준, 변기훈, 송창무, 아스카입니다. 예. 제가 직접은 얘기 못 들었는데 예. 얼핏 통해서 들으니까 두 감독이 오늘은 디필코 이긴다. 그렇죠. 예, 그런 마음으로 나왔답니다. 네. 네. 삼성 역시 실점이 최근에 많았고요. SK는 득점이 워낙 최근에 좀 안 됐었고요. 태영의 네. 득점입니다. 네. 끝까지 좀 신속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버스업 아스카와 펠프스는 첫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아스카 훅슛 성공. 네, 아스카 선수가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영준 일단 연결 안 됐어요. 안영준 베이스라인 쪽 골밑 쪽 내줬고요. 송창모 높은 키를 네. 가져갑니다. 김선영과 매치업 이관이 바로 쏩니다. 뱅크슛 네. 성공. 문태영 오른쪽으로 이동. 네, 미스매치가 아니네요. 네. 안 들어갔어요. 오늘 외곽이니까 초반에 안 들어가고 있고요. 골밑쪽 네. 벨포스 네. 성공입니다. 김선영 오른쪽으로 이동. 아스카와 도맨 게임 아스카 미들라인 네. 점퍼 두 점짜리 성공입니다. 과감하게 던지는데요. 네, 아스카. 빼줍니다. 다시 뒤에서 송창모 컷. 송창모가 잘 막아주고 있고요. 벨포스 점. 변기훈 선수, 안현준 선수가 좀 김선영 선수가 터트려줘요. 그 네 개 중에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차민석 들어갈 때 노안입니다. 네. 퍼스터 두 번째 세 번 두 명 더블팀 엔드원입니다. 네, 엔드원을 많이 만들어내는 서울 삼성 선수입니다. 펠프스 다시 아스카의 매치업 컷 지역방어죠. 네, 갑자기 지역방어잖아요. 수비를 바꿨군요. 비한테 네. 백드리블 2회 김선영 오른쪽 코너로 연결합니다. 다시 한번 아스카 쪽 아스카 올라갑니다. 네. 이현석의 어시스트 차민석 오른쪽 코너 문태영의 석점 안 들어갑니다. 양팀 모두 아직 석점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SK는 지난 경기까지 포함을 하면 아스카의 득점이고요. 네. 두 팀 다 외곽이 잘 들어가면 굉장히 오늘 경기 재밌을 텐데요. 펠프스 쪽 골밑 성공입니다. 네, 다 골밑입니다. 일단 펠프스의 골밑을 SK가 완벽하게 좀 막지를 못하고 있고요. 펠프스 변형 내줬고요. 석점 이렇습니다. 첫 슛은 길었습니다. 러프 컷 밀러 왼손으로 올라가는데요. 네. 득점입니다. 최준영 번호 쪽을 받고요. 들어갔어. 드디어 20개째 만에 그 기록이 깨졌습니다. 23-17이었습니다. 원샷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 삼성 썬더스. 천기범 번호 쪽 오중간 김동욱의 석점 네, 정확합니다. 자, 이 쿼터는 득점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러프트 뒤로 빼줬고요. 아스카 다시 한번 러프트 오른쪽 스피인 받고 2점짜리 시도 성공해요. 타 팀들의 스카우트들의 평가고요. 골밑 쪽 네.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서 피하고 엔드원입니다. 오늘 서울삼성 선수들이 엔드원을 많이 만들어냈네요. 밀러 선수가 이 몸이 김동욱 다시 한번 밀러 선수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고 또 엔드원입니다. 김동욱 선수가 맞지 힘들겠는데 유한 선수가 최대한 안 된다고 했는데 네.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하다가 패스를 줍니다. 골밑쪽 도약 탱크입니다. 펠프스 역시 김동욱 선수가 좀 노련하죠. 와이드 오픈 금을 받고 네. 던졌어요. 두 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현준 선수도 바로 올라갔거든요. 예. 5-3인데요 아직 펠프스가 복귀를 안 했어요. 올려줬고 헬리오 네. 또 성공해요. 덕후까지는 아니었지만 아스카 득점. 김동욱 비어있습니다. 와이드 오픈 네. 샷입니다. 석점포 러프튼 왼쪽으로 이동하다 투맨 게임 시도 아스카 성공이에요. 김선영 선수 로프튼 선수 뭐 아스카 선수한테 패스 잘하네요. 그러네요. 네. 포스트업 시도 다시 메가 자 뒤에서 스틸 성공 이관희 그리고 다시 한번 이관희가 잡았고요. 이관희 올라갔습니다. 네. 성공 성공 서울 삼성 썬더스. 네, 이관희 선수가 수비 잘하죠. 던집니다. 석점 성공해요. 돌아 나와서 바로 던지는 럭틀. 앞에 이관희 선수가 바짝 붙었었거든요. 예. 김선영과 매치업 스크린 스위치가 됐습니다. 공격 시간은 3초 남은 상황. 벨포스 유로스 네.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밀러 한번 피하고 네. 성공입니다. 답에서 안영준입니다. 안영준 선수는 바로 올라가면은 슛이 괜찮은 선수예요. 네. 김선영 달립니다. 더블 클러치 네. 선영 김선영입니다. 예, 오늘 8득점째
헬프스 또 올렸고 그러나 문태기 놀이. 네, 문태기 선수 아주 잘 들어갔어요. 국내 선수들 왔다 갔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헬프스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네, 선거 선수도 뒤쪽으로 밀러 다시 김동욱을 선택했고 네. 정중입니다. 아, 김동욱 선수 뭐 요 전 경기에도 두 개 성공했는데 네. 네. 로프튼 선수한테 좀 기대하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밀러 골밑 걸렸고요. 최진용 톡쳐냅니다. 아스카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예. SK 플레이를. 김선영 속공 네. 성공. 골파를 성공시켰습니다. 아스카 반대쪽 봤고요. 석점 네. 성공입니다. 안영준. 아, 아스카 선수가 잘 봤죠. 전기범 올려줬고요. 오, 약간 밀렸는데 펠퍼스 가득했죠. 네. 김동욱 골밑쪽 와우 좋은 패스입니다. 네. 오늘 김동욱 선수와 뚜시 패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A 패스 아스카 흔들고 최준영 탑에서 던져봅니다. 네. 성공. 아, 이번엔 좀 안 짧아. 3점 수지 18.5%에요. 그렇죠. 어, 어렵게 네. 던졌는데 들어갑니다. 어, 유진 펠퍼스 밀러 올라가서 득점. 네. 외곽쪽 최진용 네. 성공해요. 오늘 최진용이 연이어 두 방째. 그렇죠. 전화죠. 자신 있게 던졌고 네. 바로 응수합니다. 자, 지금 손발이 안 맞았어요. 김현수 다시 한번 최진용 이번엔 조금 더 가까운 위치 유로 스텝 패스했고요. 아스카 자, 한 게 없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없어요. 1초 남았고 아스카 성공해요. 네. 몇 개 들어갑니다. 아스카 선수가 올라갔어야 돼요. 안영준 다시 한번 최진용 던지지 않고 다시 한번 안영준 탑에서 와이드 오픈 석점 네. 정확하게 꽂힙니다. 1분 30초 남았는데 그러네요. 김선영 블러터 성공해요. 와 저기 맞고 들어가나요? 처음 봤어요. 양팀 모두 한 번씩의 공격 기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걸렸고요. 커딘 이연석 네. 중요한 득점을 올립니다. 패스도 아주 좋았죠. 한 자리 수대로 좁혀집니다. 펠프 선수가 저렇게 점퍼 해가지고 던지는 게 더 유리하죠? 그렇군요. 네. 답에서 최준영 오늘 세 박제입니다! 최준영 선수 정기성한 세 박제! 네. 한번 피하고 이관희 와이드 오픈! 아 들어가는 이관희입니다. 자 네. 비하이드 백패스 자신 있게 뿌렸고 정정입니다! 이현석의 석점! 와 이건 망설임 없이 바로 던지네요. 네. 김정은 선수 패스 좋았고요. 야, 이걸 비하인드 패스를 했는데 이걸 적중시키네요. 그 네 개인가 그래요. 네, 최준 선수 외곽슛도 다 김선영 손에서 나왔죠. 문태영 네. 성공이야. 좋았어요. 태영 유진 펠프스에게 볼이 가면 다들 달려들고 있거든요. 문태영 네. 성공이야. 추가장 툭. 7분 42초 김선영 돌파 성공. 점프력이 워낙에 좋으니까요. 그러네요. 투맨 게임 최부경 망설이다가 또 강해요. 아, 최부경 선수 좀 차민석 선수가 2m가 안 되거든요. 자, 펠프스 유로셉 성공 네. 그리고 엔드원입니다. 탑에서 출발 스피드 받고 더블 클러치. 야 이거 꿀밑 선수예요. 네. 유영환 일단 마무리했고요. 네, 유영환 선수 이관희 차민석 두 점짜리 시도 예. 중요한 득점. 네 중요한 득점이죠. 김선영 오른쪽에서 출발합니다. 몇개 따돌립니다. 빨라요. 또 김선영 날아오릅니다. 네. 득점. 근데 문제는 이제 김선영 선수가 수비까지도 잘해주면 더 좋죠. 원채영도 네. 네. 올라갑니다. 지역방어 아직 못 들고 있고요. 청기범 올라갑니다. 득점. 네. 아우 어려운 득점했죠. 그러네요. 그래서 배치 바뀌었고요. 화려합니다. 안영준 안 던졌고 그리고 올라가서 엔드원을 만듭니다. 그렇어요. 지역을 버렸군요. 네. 김동호 돌면서 턴아웃 슛! 들어갔어요. 예. 아, 많이는 안 뛰지만 나올 네. 때마다 패스 줄 줄 알았는데 네. 김선영 뱅크 슛 네. 성공! 네. 그린 반대쪽으로 돌파하는 김선영! 티빈 성공! 예. 뒤쪽으로 일단 뺏고 김선영에게 맡겼습니다. 아스카가 스팅 걸어줬고요. 움직였고 빠르게 안영준은 테케코! 적중! 들어왔어요. 삼차! 아, 두 점인가요? 아 이게 지금 두 점 네, 다 잡았군요. 자 삼성 벨포스를 택했고 다시 메가 아주 만다리 김동욱입니다. 세계를 다가버립니다. 김동욱 선수 승리의 주역은 마지막에 석점을 꽂아놓은 김동욱이네요. 네. 89대 84